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애굽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크게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애굽 심판을 예언하는데요, 그만큼 애굽이 중요한 나라였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애굽을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하여 얘기하는데요, 애굽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애굽을 바라보는 시각이 3절부터 나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였죠. 바로. 근데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 직책의 직함입니다. 직함. 근데 이 바로의 뜻이 뭐예요? 바로의 뜻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이게 애굽 나라 왕의 직함입니다. 직함. 그는 곧 자기는 신이다라고,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여겼고요. 그렇게 신이 다스린다 여기면서 무엇까지도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 애굽이 번성하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이 근거가 뭐였냐면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의 그 가뭄과 관계없이 늘 일정 수량이 오고 또 상류 지역이 이 우기가 되어지면 그 물이 넘쳐나서 홍수가 지는데 그 홍수가 축복인 땅이에요. 그 홍수가 지면 상류 지역에 이 비옥한 그 이 유기물을 담은 그 물들이 내려와서요, 홍수를 지어서 농사 지을 땅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의 홍수의 주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지나고 나면 그 물이 싹 빠지고 나면 그때 파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비료를 다 그냥 천연 비료를 그 농사 농지에다 다 뿌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농사를 많이 지었던 곳이 어디냐면 나일강 그 하구의 삼각주 지대입니다. 그 지대는 농사 짓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렇게 축복의 땅이었는데 그 축복을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했던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네가 아무리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너는 악어 한 마리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악어 한 마리, 그 악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악어는 이 강에 서식하면서 강에 그 물 속에 있을 때는요, 사자도 공격하는 아주 포악한 천하무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악어가 강에서 나오면요, 나오게 되면 표범의 먹잇감이 됩니다. 먹잇감.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물 밖에만 나오면.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악어를 강들 가운데서 끌어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속에서는 천하 제일의 강력한 자처럼 악어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내가 그 강력한 그 물속에서부터 너를 끄집어내 저 들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바로 왕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 4절에 보면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바늘에 붙게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 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강들 가운데 끌어낸다. 강의 모든 것으로부터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끌어냈는데 누구와 더불어? 모든 물고기와 더불어. 이 얘기 뭐예요? 왕은 이 악어로 표현했고요. 바로는 이 물고기는 애굽의 백성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예언인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떤 처지가 되냐면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진다. 근데 이 얘기가 뭐죠? 전쟁터에 던져지고 나면 전쟁터에서 패전하여 포로되고 또 죽은 자들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심판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예언이 여호와의 예언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심을 알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어려움만 생기면 애굽에 갔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가족을 데리고 이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까지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어 사라까지 팔아먹지 않습니까? 어려움만 생기면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대기근이 들게 하시고 미리 요셉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기서 양육되어지죠. 그래서 70명이 들어갔지만 수많은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돼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그마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로 비유해서 갈대 지팡이에 의지하는 노인에 비유한 겁니다. 노인들이 지팡이 지지 않습니까? 지팡이 지으면 지팡이가 뭐예요? 든든한 나무로 되어야 하는데 갈대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갈대로 지팡이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갈대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래야 넘어져서 어깨가 상하고 허리가 흔들거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팡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애굽을 의지함으로 결국 누가 망해요? 그 지팡이에 의지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집니다. 동일한 원칙.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서는요, 이건 더 중요하게 맺어지는 원칙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지금 2년이 넘도록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써준 각서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서 하나 때문에. 그 각서 믿고 있다가 침공을 당한 거예요. 그 각서가 뭐예요?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지 않습니까? 독립하고 나서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핵이 1,000기가 넘게 배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핵폭탄이, 핵미사일이 그냥 그대로,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날아가는 그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서방 국가와 이 러시아가 합의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든 폐기시키자. 그래서
이 러시아의 대표가 와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앞에 사인을 해요. 뭘 사인하는? 그 핵을 다 폐기하는 대신에 우리가 절대로 너희들을 침공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사인만 믿고 핵을 다 폐기해 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군사력이 더 강해졌으면, 군사력을 잘 준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군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옛 소련이 줬던 그 군사 무기, 그냥 그거 그냥 가지고 있었, 녹슨 무기도 그냥 가지고 있었고 병력도 제대로 군사 훈련도 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뭐만 의지한 거예요? 남의 힘만 의지한 거예요. 남의 힘만. 러시아를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 각서까지 써줬는데 뭐, 이 각서 한 장이면 우리 우크라이나가 아주 만세토록 번영을 누릴 거야. 침공당하지 않을까?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전쟁을 겪게 되는 거죠. 자기의 힘이 없이 타국의 힘에 의지하여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의 결말이에요. 이게. 힘이 없이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원칙은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이 애굽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을 때에는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오히려 애굽에 영향을 끼치는 자였습니다. 애굽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약해지고 나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자 되는 것이요. 그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뭐냐? 그 결국 갈대 지팡이를 지은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런 거죠. 그게 대한민국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 뭐 한미 동맹, 아주 중요한 한미 동맹이죠. 근데 그것만 철떡같이 믿고 있어서 안 돼요. 미국이 언제 그냥 그 미군 빼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그냥 한날 빼가버리잖아. 그냥 한날 빼가버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정부가 정복되어지고 탈레반이 다시 그 땅을 지배하고 그 수많은 이 친미주의자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뭐.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국가도 세상의 나라를 의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어야지. 근데 그 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치 뭐라? 갈대 지팡이와 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이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세상 나라와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어느 순간 어깨가 찢기고 허리가 상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라고 얘기했는데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애굽의 이 동끝과 남끝의 그 이 지형인데 도시 이름인데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라는 말은 애굽 전체가 다
뭐가 되느냐? 황폐한 황무지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황폐한 황무지. 그렇게 의지했던 그 나라, 얼마나 강건합니까? 애굽의 군대는 군대는 이 뭐야 이 기병대가 있었죠. 또 애굽은 또 전차 군단이 있었습니다. 전차 군단이 있죠. 또 그들의 국력이 얼마나 컸으면 지금 현대의 건축학으로도 건설이 불가능한 이 피라밋을 만들어냈죠. 얼마나 멋진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국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한순간 무엇으로 바뀐다?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된다. 바드로스라는 땅에 흩어졌던 족속들이 다시 모이는데 옛날의 부귀영화는 사라지고 미약한 나라가 되어지고 만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애굽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을 당한 이후부터 이 나라가 이 그 국력을 잃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점령당하고요. 그 헬라 제국에서 그쪽 지역에 하나의 그 셀루쿠스 왕족의 하나 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국가를 형성했지만 클레오파트라를 마지막으로 애굽의 왕조가 끝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로마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하여 지배당했다가 로마가 망하니까 독립을 또 합니다. 그 독립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쳐들어옵니다.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나폴레옹이 한 점령한 다음에 가장 나폴레옹이 애굽에서 중점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그 이 유물들을 다 프랑스로 옮겨간 거예요. 그 애굽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대부분의 유물들이 다 애굽에서 훔쳐온 겁니다. 여러분들 오벨리스크라고 있죠.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가 뭐냐면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저 워싱턴 그 DC 광장에 가면 뾰족하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 미국 사람들이 연필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본래 이름이 오벨리스크예요. 이 오벨리스크가 애굽에 있는 그 이 신전 앞에 세워진 상입니다. 오벨리스크는.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상징물이 오벨리스크예요. 그런데 애굽 전역에 그게 몇 개가 있어요? 300개 이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오벨리스크 하나의 무게가 얼마냐면 약 3,000톤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죠. 그런데 그걸 나폴레옹이요, 야 저거 다 이 프랑스로 옮겨. 그래가지고 수십 개로 옮겨갑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옮겨갔는지. 그렇게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초토화. 그렇게 프랑스가 점령한 이후에는 나중에 또 누가 점령하냐면 영국이 점령합니다. 영국이 점령해서 영국이 또 나머지 것들 다 끌고 갔다. 고고학 박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다 끌고 가요. 그냥 유물들을 다 오벨리스크도 가져가고. 그래서 영국 박물관에다가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15절에 보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남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로부터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땅덩어리 얼마나 커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충청도만한 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으면 맨날 져. 그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굽 군대가 다 패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들이 스스로 바로 왕으로 비롯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일강도 우리가 만든 거요. 이 땅은 태양신의 아들이 다스리는 땅이요. 스스로 신격화하고 절대화시킨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런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17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무리를 잡아다가 물건들을 노약하고 빼앗아간다. 누구의? 바벨론의 왕에게 애굽 땅을 넘겨서. 이 얘기 뭐냐면요, 이 애굽 그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누구를 쳐요?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약 18개월 동안 공격해서 함락하지요. 그 다음에 그 군대를 어디로 보내냐면 두로로 보내는 거예요. 두로로 보내서 두로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두로는 말씀드려도 두 거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지에도 두로 성이 있었고 또 약 800m 떨어진 섬에도 두로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는 해군력이 약해서 이 섬을 공격하지 못한 거예요. 그 땅의 것은 다 점령을 했는데 이걸 공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 사람들이 영악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걸 보고 다음엔 우리 차례네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향했던 군대가 두로를 향해 오기 전에 이 두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 섬으로 이주해 가버려요.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섬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몇 년을 버티냐면요, 약 13년을 버팁니다. 13년을. 그 13년을 버티는데 1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두로 왕이 항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리고 항복해서 느부갓네살 군대가 가서 보니까 그 땅에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로란 나라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무역업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가 다 모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그 금은보화를 뺏어가려고 갔는데 13년 후에 가보니까 그 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로 사람들이 뭘 잘한다고 그랬어요? 항해술이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군대가 있으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막 오랜 동안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빼돌린 거예요. 다. 다른 지역으로 부자들이 전부 이주해 간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군대가 그곳에 와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전쟁은요, 전리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리품을 얻게 되면 그 군인들이 자기 몫으로 챙겨가는 녹봉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13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는데도 군인들이 자기들이 챙겨갈 녹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성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뭐냐? 그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애굽을 치자. 그래서 두로를 점령했던 그 군대를 그대로 데리고 애굽을 향합니다. 그 애굽을 향해서 애굽을 점령하고 그 애굽 땅에서 그 금은보화를 얻어서 군인들에게 군사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애굽이 멸망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 집니까? 애굽이 멸망당하기 약 13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집니다. 13년 후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백성을 심판하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미리 기회를 주십니다. 예언을 통하여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요나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냐? 요나가 그 간 성이 어디죠? 니느웨, 니느웨.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심판할 것을 연기하죠. 거두어 가시죠.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애굽에게 심판을 무려 약 15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지금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21절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뿔이 돋아난다라는 것은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 재건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재건은 1948년에 이루어집니다. 이 재건은 완전한 재건은 무려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25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29장의 말씀은요, 짧게는 약 13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요, 길게는 2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장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계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심판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질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강대한 제국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심판당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저들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려 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심판당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심판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주님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은 546장 새 찬송가 546장.